김재근, 김태환 선수는 맞대결에서 1승 1패 항상 1세트에 나왔고요. 에드리페스와 조건희 선수, 레페스와 조건희 선수는 맞대결에서 처음 출전합니다. SK 렌터카가 1세트 성적은 3라운드 들어와서 3승 3패, 승률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펜스의 초구 좋습니다. 에드레펜스는 30경기에서 14승 16패, 승률은 4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5승 4패. 자, 이번 라운드에 초구를 성공했을 시 다음 공 배치가 좋거든요. 네. 네, 다득점이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초구 포메이션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팀 에버리지가 높아졌는데 SK 렌터카가 1.393을 이번 라운드에 기록하고 있고 크라운에테는 1.512예요. 아, 정말 대단한 에버리지죠. 팀 에버리지인데 네. 에버리지인데 와. 옆돌리기로 계속 갑니다. 메롱하면서 옆돌리기. 그 치기 전에 그 습관이 있습니다. 네. 요즘 루피 체넷 선수도 마찬가지로 혀를 많이 예, 활용을 하는데요. 네, 그런 선수들이 몇몇 있어요. 자, 얇게 끌어갈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키스 위험이 네 있었거든요. 키스 잘 피하고 갑니다. 코너 잘 돌아서 파란 공 쪽으로 잘 들어갑니다. 자, 옆돌려치기 형식으로 쳤을 때 키스 타이밍 분명히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잡아내고 잘 쳤습니다. 아, 또 노란 공이 붙었네요. 네, 정밀하게 쳐야 됩니다. 노란 공 쪽으로 노란 공을 밀어냈는데 자 오히려 좋았군요. 럭키스 좋았습니다. 자, 이적구가 붙어 있었지만 네. 이적구가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대로 나갈 뻔했습니다만 역시 뭐 키스가 도와주고 부끄러워하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이거는 키스샷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파란 공을 쳐서 네. 노란 공을 코너 쪽으로. 잘못 키스가 조금은 강하게 난 것 같아요. 창의적인 공격이었는데 네. 자, 보통 이렇게 모여있을 때 뱅크샷을 치고 싶은데 좀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장장장 빼고는. 엘레페스 첫 공격에서 4득점을 기록했네요. 자, 흰 공 오른쪽으로 뒤돌려치기 갑니다. 아, 일적구 먼저 잘 보내놨고요. 안정감 있게 갑니다. 김재근 득점 성공합니다. 김재근 선수 34경기에서 24승 10패. 이번 라운드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잘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승률이 70.6%. 이건 어마어마하죠. 나가면 10번 가운데 7번은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점수에서 10번 나가서 7번 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든든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임아웃, 익스텐션을 가지고 나오는 김재근. 파란색 왼쪽으로 비껴치기 직접 네 저 코너 틈 사이로 직접 넣겠다는 겁니다.
조금 밀렸네요. 살짝 큰 공을 건드렸습니다. 이 익스텐션을 쓰다 보면 네. 저 코너를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네, 중심이 네. 원래 큐보다 뒤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텐션도 사용하는 선수들이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조건이 첫 번째 공격입니다. 옆 돌리기 차분하게 아. 성공. 조건이 선수 24경기 8승 16패 승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3%. 조건이 선수의 실력보다 정말 승훈이 잘 안 따라줬네요. 네. 양 팀의 승률이 가장 낮은 선수가 조건이 선수와 그리고 크라운에테는 마르티네스 선수예요. 아, 33%. 이것도 의외죠? 그렇죠. 근데 에버리지가 마르티네스 선수가 정말 아, 어마어마하죠. 2점이 2점? 넘습니다. 네. 333. 득점 좋습니다. 1세트 치고 나가는 에스켈렌타카. 이러면 크라운에테 불안하죠. 역시 SK 렌터카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하잖아요. 자, 직접 더블 쿠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직접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직접 아 곡선 잘 그려졌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7점째. 그동안에 조건희 선수는 3라운드 때 응오딘나이 선수와 1세트에 3번 출전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레펠 선수와는 처음 1세트에 나옵니다. 뒤돌려치기 가나요? 아, 시원하게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레펠스 4점, 조건이 4점, 이렇게 해서 8점. 오, 이렇게 잘 나가면 김재근 선수는 속이 탑니다. 8대1로 앞서갑니다. 김재근 선수가 초반에 뭔가 좀 아, 분위기를 잡아야 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현재까지는 레펠스 조건이 선수가 뭐 2이닝이지만 현재 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배치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조건이 옆 돌리기. 아 좋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5점을 터뜨리는 조건이 2대1. 공이 또 모였습니다. 들어가면 마무리인데요. 뱅크샷. 초조해지는 주장 김재근 선수입니다. 김태관 선수는 한 번도 못 쳐봤어요 지금. 몸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양쪽 방향을 지금 확률을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관 선수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긴 쪽으로 가요. 타임아웃의 조건희 선수입니다. 마무리 뱅크샷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노란 공 왼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오. 야, 이 소리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죠. 와, 이 마무리 뱅크샷이 될 뻔했네. 조건희 선수의 미스큐. 자, 이렇게 선수들이 약간 부담이 될 때 이런 큐미스가 나거든요. 네. 자, 쉽지 않았던 매치라는 소리입니다. 다 보고 있었는데 어휴.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넣어치기네요. 넣어치기 뱅크샷 두껍게 맞았습니다. 김태관 선수의 공격이었었는데 득점 없이 끝나네요. 네. 지금 조금 끌어줘야 되는 넣어치기였거든요. 네.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오히려 밀렸습니다. 네. 자, 레펜스 선수 한 방으로 갑니다. 투뱅크 샷이 되나요? 네. 자, 각도를 좁혀서 갈 거예요. 들어가면 마무리.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타임아웃이 없다고. 투뱅크 샷! 아, 마무리 성공합니다. 1세트 정리하는 SK 렌터카. 레펜스 첫 공격에서는 4점, 두 번째 공격에서 백샷 마무리. 3이닝 만에 끝났어요. 조건희 선수가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조건희 선수가 타임아웃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급하게 시도를 했는데 득점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급하든 여유가 있든 이 뱅크샷은 레펜스 선수 성공을 하는군요. 김재근 선수 한 번 공격했고 김태환 선수 한 번 공격했어요. 네. 11대 1 일방적으로 SK 렌터카가 두들기면서 1세트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넘어갑니다. 2세트 여자 복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 팀 모두 항상 똑같은 선수들이 2세트에 나오는데요. 강지은, 히다우리의 백민주, 임정숙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자,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 한 번씩 승리를 거뒀어요. 네, 두 팀 다 막강한 조합입니다. 네. 먼저 백민주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백민주 선수가 3라운드 때 9승 1패. 단식 1승, 복식 8승 1패고요. 단식에서는 3.0을 기록했습니다. 힘이 네. 느껴지네요. 백민주 득점 성공. 다른 여자 선수들이 치는 것보다 좀 편하게 느껴지죠. 맞아요. 네, 두께도 두꺼운 두께로. 네. 백민주 선수 아주 편안하게 초구 성공했습니다. 되돌아오기로 칩니다. 파란 공 왼쪽으로. 자, 좋아요. 잘 탔네요. 성공. 1세트 김재근, 김태관 선수가 뭔가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백민주 선수가 뭔가 이제 큐를 갈고 있었군요. 네, 크라운 혜태의 장점은 정말 뭐 연속으로 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네. 야, 이 두 선수들이요 사실 그동안에 3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시 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씩밖에 공격을 못했습니다. 비껴치기 잘 쳤습니다. 민주 선수 연속 득점 계속합니다. 자, 이 기세가 1세트에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팀워크인가요? 네, 이게 팀워크입니다. 계속 포지션을 만들어가면서 연속 득점 성공하고 있는 백민주입니다. 자, 하얀 공이 보이나요? 아, 보였네요. 왼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옆 돌리기. 아, 야, 가다가 멈추나요? 가다가 힘을 다 쏟았던 모양입니다. 자, 일적구에 힘을 다 뺏겼어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쳤을 겁니다. 네, 일적구가 두껍게 맞으면서 수구의 힘이 다 뺏겼죠. 그러면서 강진 선수한테 난공이 왔습니다. 강진의 공격입니다. 강진 선수는 40경기에서 20승 20패.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첫 공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지훈 선수는 뭐 크라운에테 있었을 때도 아주 잘했고, 네. SK 렌터카로 트레이드 되어서도 역시 팀의 중심 역할을 해주는군요. 네, 본인의 몫은 하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배치 조금 욕심이 나는 배치입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도 있고 비껴치기도 있거든요. 임정숙의 아. 공격 들어갔습니다. 걸어치기로 가네요. 네. 백크샷은 임정숙 참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회 있으면 그렇죠. 임정숙 선수는 무조건 백크샷이죠. 자신 있게. 네. 자,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두께를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 정말 안정감 있는 두께 좋습니다. 이 세트는 항상 접전이었었는데 1라운드 때는 9-8 백민주 임정숙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2라운드 때는 바로 강지은 히다오리의 선수가 9-7로 승리했습니다. 9-8, 9-7. 오, 두께 좋고요. 앞돌리기 정확하네요. 임정숙 선수 저번에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지금 크라운 혜태의 분위기 너무 좋고 네. 본인도 뭐 좀 살도 찌고 해서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좋은 기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려웠는데 자 이 두께를 잡아냅니다. 네. 아, 일단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깊어 보여요. 깊게 들어가네요. 1세트에는 SK가 4점 4점 네네. 쳤는데 2세트는 크라운이 3점 3점 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네요. 이번 임정숙 선수의 이번 라운드 성적 보면 8승 3패고요. 1.2의 평균 에버리지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은 65%예요. 3점 3점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네. 뭐 백민주 임정숙의 이번 3라운드 때 활약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100점 만점이죠. 히다오리에 자, 파란 공 되돌아오기 원뱅크 아 오, 빠져나갑니다. 히다오리에 선수가 이 팀리그에서 퍼펙트 큐를 만들어냈었죠. 자, 조금 얇았고 회전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히다오리에 선수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오늘 기대할 수 있는 SK 렌터카입니다. 자, 얇은 두께 노립니다. 와, 두께 해결해냈고요. 오, 2세트 분위기는 반대로 크라운 혜태가 가져가는군요. 이러니까 크라운이 강팀이에요. 와, 확실히 이 임정숙 백민주의 여자 복식 이번 라운드 들어와서 6번 경기를 해서 5승 1패 거의 다 이겼네요. 그렇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 이 뱅크샷도 와. 성공합니다. 어,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야, 뭐 1세트 3이닝 만에 SK 렌터카 승리. 2세트 3이닝 만에 크라운 혜태의 승리. 야, 이 무적입니다. 여자 복식 크라운 혜태. 정말 무시무시하게 치네요. 네. 3라운드 6승 1패를 기록하게 되는 백민주 임정숙입니다. 저는 임정 선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사실 팀리그는 항상 부담이 있어가지고 임정 선수가 그동안에 이렇게 활짝 웃지를 않았었는데 지금 팀의 성적이 좋기 네.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올 겁니다. 9-0으로 2세트 승리하는 크라운 혜태입니다. 1-1 동점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승부의 반환점이 될 수 있는 3세트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동궁 선수와 오태준 선수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강동궁 선수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2라운드 때 한 번 있었는데 15-3으로 강동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초구 강동궁 선수는 이 다음 공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게요. 다른 선수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네. 인접구를 보냈어요.
강동원 선수는 32경기에서 15승 1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은 46.9%고요. 1.660 하이런 9점. 이번 라운드는 5승 5패. 네, 조금 무난하게 성공하는 강동궁 옆돌리기로 갑니다. 짧아집니다. 안 들어가네요. 폭발력이 득점력이었었는데 자, 이번 시즌 약간 강동궁 선수가 흔들리고 있죠. 네, 강동궁 선수는 일단 득점력이 폭발적인 것도 있지만 네. 정말 포지션을 정말 잘하는 선수고요. 맞아요. 그리고 세이프티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상대하는 선수가 정말 껄끄러운 그런 선수예요. 오태준 선수 이번 라운드에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5 단식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뱅크샷. 와. 괜찮죠? 들어갑니다. 뱅크샷으로 시작하는 오태준. 요새 대세죠, 오태준 선수. 맞아요. 자, 저 선수랑 저랑 큐스쿨 동기거든요. 근데 저 선수는 졸업을 했고, 네. 저는 졸업을 안 시켜주네요. 빨리 졸업하셔야죠. 오태준 선수는 좀 굴곡이 있었는데 성공한 케이스군요. 네. 좀 학교를 다녀와서 조금 더 강해진. 네, 이런 선수인 네. 것 같습니다. 팀리그도 이제 다시 복귀해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 공 다시 만났네요. 오태준 선수 아주 중요한 3세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밀어놨거든요. 자, 그럼 일적구가 지금보다 좀 더 두껍거나 좀 더 얇은 두께로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편한 두께를 찾았네요. 자, 회전 들어갑니다. 강동궁 선수 주특기죠. 스핀샷. 자, 두꺼운 두께로 잘 끌어줬고요. 생각한 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네. 2대2 동점에서 강동궁 선수 연속 득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키스. 노란 공이 파란 공에 가지 않고 그대로 충돌. 이번에도 연속 득점 만들지 못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네, 스트로크의 세기를 보니 조금 더 강력하게 키스를 뺀 것 같아요. 좀 짧은 두께로, 짧은 각으로. 또 일적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직접 뒤돌려치기 갑니다. 짧아요. 오차가 있었습니다. 3세트는 양팀 모두 6번의 3라운드 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오태준 선수가 좀 각도를 넓혀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좁아졌어요. 네, 임팩트 양이 조금 강했고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날라올 때 약간의 곡구가 생겼어요. 네. 왼손으로 손 바꿔서 공격하겠습니다. 뚫려치기죠. 자, 회전 잘 살려놨습니다.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좋네요. 성공. 앞돌리기로 득점 성공하는 강동구 선수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정말 잘 쳤네요. 헐크샷 한번 나오나요?
우와. 어. 한 번 더. 갑니다. 와. 득점 성공.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빨려 들어가는군요. 자, 우당탕탕탕 해서 각을 좁히죠. 와, 위험했어요. 저렇게 키스가 빠지는군요. 내 공이 먼저 가려고 했을 거예요. 전 파란 공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힘이 세서 마지막 쿠션에서 역회전이 먹을 뻔했어요. 네. 멋진 헐크샷으로 연속 득점 그리고 뒤돌리기로 갑니다.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오태준 선수가 아주 중요한 3세트. 오태준 선수도 배팅력에선 안 밀리거든요. 둘이 뭐 파워면에서는 막상막하네요. 둘 다 마블이군요. 헐크와 오토르. 석점 추가하면서 점수는 5-2. 얇게 뒤돌려서 끌어칠 겁니다. 네, 끌었죠. 조심스럽게 나가는데요. 맞았어요. 안동의 연속 득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점. 자, 키스를 빼기 위한 얇은 두께 그리고 회전 잘 살려놨죠. 끝까지. 오히려 힘이 너무 빠져서 짧아질 뻔했어요. 위험했죠. 여기서 맞고 살짝 옆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네, 종원희 선수의 표정처럼 아슬아슬하게 맞고 지나갔습니다. 자, 처음에 옆돌려치기를 설계를 했어요. 하지만 키스가 눈에 선합니다. 키스를 빼면은 득점이 안 될 것 같고. 볼까요? 약간은 애매해요. 얼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네, 키스와 득점을 같이 할 수 있는. 자, 완전 두꺼운 두께로 밀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키스가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역시 강동 선수가 잘 피해갔습니다. 자, 이 두께를 사용하면 키스를 뺄 수는 있지만 또 공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조합을 잘 찾아냈습니다. 회전 풀려야 돼요. 안 맞았네요. 깝게 빠져나가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네, 출발을 회전을 약간 빼서 했기 때문에 3 쿠션에서 회전이 좀 줄어들어서 좀 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또 단 쿠션에서 회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조금 짧았습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장타를 터뜨린 강동구 선수고요. 한 번 더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빠져나갔습니다. 점수는 7-2. 자, 더블 쿠션 직접 내립니다. 아, 정확합니다. 오태준 득점 성공. 키스도 빼야 되고 공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았는데 이런 공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크라운에테로서는 승점 3점을 가지고 내일 NH농협카드를 만나야 우승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태준 선수의 3세트가 그만큼 중요하게 느껴지는군요. 세워치기입니다. 좋아 보여요. 득점이 됐습니다.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오태준 선수군요. 아, 이 공도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자, 얇은 두께, 회전량까지
아, 이 조합을 잘 찾았습니다. 큐스쿨 동기라서 더 응원이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오태준. 오태준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같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 네.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고 오태준 선수도 힘들었는데 네, Q스쿨 통과를 잘해서 또 그 해 1부 투어를 또 잘 뛰었죠. 그러면서 또 다시 팀 리그에 들어오게 됐고. 원맨크 넣어치기 정준. 오태준 선수는 공격력이 강한 선수예요. 전에는 좀 투박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 강약 조절을 참 잘하는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강하게 치는 걸 선호했던 선수죠. 지금 모이긴 했습니다만 네.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선수의 임팩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아, 오태준 선수로 강하게. 네. 그러니까 시스템보다는 감각으로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빠르게 자 짧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백크샷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점수가 근접해 왔죠. 7대 6. 자, 노란 공 더블 쿠션. 직접 내린다는 소리죠. 자, 더블 쿠션. 성공. 조급한 크라운 에테를 아주 괴롭히고 있는 SK 렌터카 강동궁 선수입니다. 공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가게끔. 아, 이것도 정말 쉬운 기술은 아닌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김재근 선수 오늘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텐데요. 그렇죠. 한 세트 한 세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세트입니다. 자, 얇은 두께 앞돌리기 짧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두께는 맞았어요. 오래 여기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군요. 맞질 않고 지나갑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얇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잘 쳤는데 생각한 것보다 잘 오차가 생기면서 강동훈 선수. 네, 3쿠션에서 좀 받아줄 네. 줄 알았나 봐요. 득점이 되지 않았고 이제 두 점 차. 자, 오토로션 나오나요? 고사에 빠져나가네요. 되돌아오기. 지금도 조금 더 강력하게 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본인이 스트롱 양을 좀 빼놨어요 지금. 네, 넘어갈 거란 생각을 했었나요?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오태준 선수가 살짝 스트로크를 뺐습니다 지금. 아, 이게 힘 좀 주춤했었군요. 네. 자, 대전. 아, 파란 공 맞지 잡네요. 않고 가운데로 빠져나갔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이 없었던 걸로 보아 이 공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강동훈 선수가. 근데 뭐 미스를 한 건 테이블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네. 8점의 강동궁. 그리고 이번 세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크라운 에테.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강하게 가죠. 강하게. 너치 뱅크샷. 오, 와. 이게 가능한 일이었었군요. 그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뭐 다 들어갔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저 공 하나 빠질 틈이 예. 있었어요. 근데 거기로 갈 거라는 생각은 또 안 했을 건데 제가 누구나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태준 선수도 맞은 줄 알았어요. 실망스러운 오태준 선수 너무나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강동구 선수는 득점과 연결을 했군요. 멋지게 성공하는 강동구 선수의 공격입니다. 1점. 아, 박수를 이제 종원희 선수하고 강지은 선수는 아, 박수를 희한하게 치는군요. 옆돌리기 갑니다. 좋아요. 박수를 저렇게 치는 게 유행 모양이군요. 아주 기분 좋아하고 있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강동 선수 아주 잘해주고 있고 10대 6. 자, 종단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스트로크로. 아~ 들어갔어요. 이런 샷에 강동훈 선수 참 잘 칩니다. 자, 저 강한 힘으로 각을 좁히는 겁니다. 계속 괜히 강하게 치는 게 아니에요. 네. 놀라운 샷입니다. 히다오리의 선수는 저런 스트로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죠. 11점을 앞서가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아, 일단 잘 끌어줬고요. 득점 성공. 석점 남아 있습니다. 스트록이 정말 전큐에 강하게 쳤다가 또 이번 큐에 부드러운 스트록. 아, 좋습니다. 조조한 오태준 선수입니다. 12대 6. 앞돌려치기 짧게. 일적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돼요. 자, 잘 쳤어요. 이렇게 되면서 장타가 또 다시 터졌습니다. 두 번째 장타가 나오면서 13점. 당점을 많이 낮춰졌죠. 네. 지금 조금만 당점이 올라가면은 곡구가 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점을 많이 낮춰. 2점 남아 있는 SK렌터카. 대회전 짧게 갑니다. 대회전 짧게 다시 한번 궁 오름으로 아, 들어갔습니다. 오, 두 번 연속으로 역회전 잘 반영을 하는군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1점 남겨둔 강동궁 선수입니다. 횡단 갑니다. 야, 크라운헤드의 김재근 선수 지금 속 타네요. 오태준 선수 중요한 3세트 잘 쳤습니다만 강동구 선수가 상당히 화려한 샷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횡단 내려가나요? 한 번 더. 아. 오. 맞지 않았습니다. 김재근 선수 속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편하게 생각을 하고 친 것 같은데 밀림이 좀 적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동구 선수 친 것 같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득점.
정민우 선수는 뭐 몸에 배어 있군요. 네. 초구 배치에 이런 공이 나왔다는 거는 좀 치는 선수에게는 네. 정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다음 배치부터. 7점이 남았지만 뭐 긴 점수는 아닙니다. 뭔가 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오태준 선수의 이번 이닝입니다. 쿠션 한 번 더 맞추면서 아, 정확하게 들어가는군요. 9점. 강동궁 선수와 오태준 선수는 3세트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4세트에 그대로 다시 나오는군요. 강지은과 임정수 선수와 함께 출전하겠습니다. 자, 옆돌려치기가 있습니다. 네, 키스를 제거를 해야 돼요. 아, 파란 공의 이동을 네. 잘 컨트롤해야 되겠군요. 두꺼운 두께로 할 겁니다. 오, 얇은 두께로 했네요. 득점 됐어요. 아, 좋습니다. 10점. 1점을 남겨두고 있는 강동국 선수 그리고 오태준 선수는 조금씩 조금씩 좁혀오고 있습니다. 14대10. 5점 남아있는 오태준. 자, 한 번에 고비가 왔습니다. 네, 배치가 만만하지 않아요. 오, 한 번에 키스는 빠지고 아 기네요. 돌아 나와도 빠져나갑니다. 14대10. 넉점 추가. 자, 파란 공 틈 사이로 회전량 조절해서 잘 빼냈죠. 하지만 회전이 너무 빠졌네요. 안타까워하는 오태준 선수였습니다. 강동구 선수의 차례. 자, 쉽지 않아요.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배치 타임아웃. 네, 강동구 선수는 지금 뒤돌려치기를 치고 싶은데 네. 키스를 또 빼야 돼요. 조건희 선수와 의논을 하고 있고요. 네. 오태준 선수는 자,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동우 선수가 1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상의가 끝났습니다. 갑니다. 세트 포인트에서 강동국 뒤돌려치기 끌어서 가네요. 어, 키스 뺐어요. 돌았습니다. 아, 와, 맞았습니다. 강동국 마무리 성공. 강동국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잘 꺾어 놨어요. 네. 지난 2라운드 때 맞대결 15대3으로 승리했었던 강동궁 이번 3라운드에서도 역시 오태준 선수를 꺾고 맞대결 2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키스도 정말 잘 뺐고요. 아 정말 잘 맞춰냈네요. 아 정말 난공이었는데 히다우리의 선수의 눈이 엄청 커졌네요. 강동우 선수는 장타 두 번. 자, 마지막에 셀러브레이션까지. 이렇게 해서 2대1 SK렌터카가 1세트와 3세트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2대1로 앞서 가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SK렌터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혼합 복식은 오태준 임정수 선수가 먼저 공격하겠군요. SK렌터카는 강동궁 강지은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오태준 임정숙 선수는 맞대결에서 9대 0으로 승리 거뒀죠. 2라운드 때 맞대결에서 9대 0 승리가 있습니다. 오태준 선수의 초구 공격입니다. 성공. 성공. 크라운 헤테로서는 이 4세트 동률을 맞춰야죠. 그렇죠.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4세트는 번트가 맞히는 스카치 더블 방식입니다. 오태준 선수가 일단 만들어줬어요. 3세트의 강동국 오태준 선수가 그대로 4세트에도 올라오면서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임정숙 이어받아서 스카치 더블 공격하겠습니다. 네, 흰색 공 오른쪽으로 빗겨치기. 넘어가는군요. 아, 조금 얕네요. 오태준 선수의 득점만 기록됩니다. 자, 너무 얇게 맞았어요. 임정 선수가 이번 라운드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복식 경기에서 6승 3패 함께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득점 성공. 이렇게 3, 4세트, 4, 5세트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장점은 막 큐감이 좀 살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도 있어요. 어떤 점인가요? 전 세트에 졌을 때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시합을 다시 뛴다는 겁니다. 좀 오태준 선수가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약간 안 붙여서 나가는 또 선수도 있어요. 네. 강동군, 강지은. 왠지 두 명이 모이니까 더 강해 보이는군요. 득점. 득점. 두 선수의 조합도 굉장히 좋아요. 강동군, 강지은 선수가 현재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맞춰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지은 선수가 2세트에서는 뭔가 보여주지 못했었고 이제 혼합복식에 두 번째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꺼운 도끼를 키스를 빼서 옆돌려치기. 남았네요. 공이 부서질 정도로 강동 선수가 아주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또 강동공 선수니까 선택할 수 있는 또 공이죠. 오히려 너무 밀렸어요. 꽝. 아, 네. 여기서 곡선이 너무 컸습니다. 오태준 임정수 선수도 이제 힘을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옆 돌리기. 짧게 득점 다시 만들어줍니다. 크라운 헤테는 오늘 경기에서 최소한 승점 1점을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번 뭐 세트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4세트 상당히 중요한 세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기진 못하더라도 7세트까지는 끌고 가야 됩니다. 네. 겹치기 짧게. 아, 근데 흰 공이랑 단쿠션이랑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도 성공하는군요. 임정수. 임정수 선수가 엄청난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잖아요. 아, 승률 65%. 정말 조용하게 본인의 몫을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임정숙 선수. 자, 강진 선수와 이제 마트레이드가 되면서 서로 또 인연이 이렇게 있군요. 자, 다음 공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득점보다는. 네, 다음 공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은. 옆 돌리기. 그렇죠. 일적구를 일단 내려놨죠. 좋아요. 점점점.
지석점을 보태는 크라운 헤트입니다. 일단은 대회전을 주문했어요. 뭐 얇게 혹은 약간 끌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얇게 치는 것 같습니다. 얇게. 임정숙의 득점이 됐습니다. 살짝 맞을 뻔했네요. 네, 지금 일적구를 지금보다는 조금 두꺼운 두께로 쳐서 일적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얇게 맞으면서 키스가 날 뻔했어요. 오히려 다행히 내 공이 잘 돌아 나오면서 득점과 연결됐습니다. 직접 더블 쿠션으로. 아, 좋습니다. 맞았어요.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스카스 더블에서 하이런 5점이 터지는군요. 오태준 선수는 대회전을 한번 쳐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부드럽게 더블 쿠션으로 잘 쳤습니다. 살짝 걸치고 나옵니다. 임정숙 다음 공격 이어갑니다. 자, 돌려치기 짧게 시도합니다. 돌아나가네요. 임정숙 선수 이어가지 못했고요. 6대2. 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께 조절에 약간은 실패했죠. 아깝네요. 자, 여기서 키스 빠졌어요. 강지훈 득점. 아, 이 공은 키스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했군요. 네. 와, 파란 공 잘 빠져나갔습니다. 직접 더블 쿠션으로 시도합니다. 강동공 잘 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강동근, 강지은 뭔가 남매 같죠? 네, 남매 같아요. 자, 전 세트엔 강한 스트로크로 또 4세트에는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아, 좋습니다. 강지은 이어받았습니다. 연속 2득점 기록하고 있는 SK 렌터카. 세워치기로 하나요? 아, 너무 어려웠어요. 두꺼웠네요. 네. 6대4로 앞서가고 있는 오태준 임정숙 선수의 공격입니다. 3이닝. 두께 맞춰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옆돌리기 샷 성공. 메이닝마다 득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응원 소리가 더 커지고 있죠. 크라운 에테 7대4.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3세트에 나왔던 오태준 선수 패했기 네.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데 임정 선수가 잘 받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태준 선수도 잘 만들어주면서 7대4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더블 쿠션 안으로 끌어서 와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임정숙 아, 김정은 선수 이제 한방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세트 이기면 상당히 또 유리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2대2에서 일단은 최소한 그렇죠. 7세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7세트를 네. 가야죠. 크라운의 입장에서는 승부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한 SK 렌터카를 맞이해서 8대4 1점 남아 있습니다. 실공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오태준 선수는 파란색 왼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시도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두께예요. 마무리 되는군요. 잘 쳤어요. 연속 3득점으로 아, 이것도 3이닝 만에 끝났어요. 오늘 1세트, 2세트, 4세트 모두 3이닝에서 끝났습니다. 오태준 선수 3세트에 패한 것을 4세트 임정숙 선수와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SK 렌터카를 공략합니다. 오태준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이 되는군요. 야, 다음 타자가 마르티네스 선수군요. 오태준 선수가 잘 연결을 해줬습니다. 힘든 승부 끝에 2대2 동점을 만드는 오태준과 임정수 선수 3이닝 만에 9대4로 SK 렌터카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수가 2대2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5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세트 수가 2대2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5세트는 에드레 펜스와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와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이 한번 있었는데요. 2라운드 때의 맞대결에서 레펜스 선수가 11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초구는 레펜스. 지금 4세트까지 초구를 친 팀이 다 이겨왔거든요. 네. 레펜스 성공이네요. 레펜스 선수가 1세트에 조건희 선수와 함께 나와서 3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조건희 선수하고 뭐 그냥 후딱 해치웠죠. 뱅크샷을 바라보고 있네요. 레펜스의 뱅크샷. 아, 길었습니다. 길었네요. 1점 득점하는 레펜스. 가운데로 쏙 빠져나가는 뱅크샷이었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 7승 14패, 단식 5승 10패. 하지만 에버리지는 2.014. 자, 초구 배치 잘 받았습니다. 성공. 2점대를 치고도 승률이 단식 승률이 이렇게 좋지 않은 선수는 처음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5승 10패, 승률은 33.3%. 더구나 3라운드 들어와서는 2.333 하이럼 9점. 에버리지를 2점을 넘게 치고 승률이 33%밖에 안 된다는 게. 네. 옆돌리기로 대회전. 길게 갔어요. 아,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분위기 타는데요. 2대1. 자, 직접 치기에는 직접 대회전을 치기에는 키스가 눈에 많이 보였나 봅니다. 길게
키스 배제를 시키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오태준, 임정숙 선수가 3이닝 만에 끝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세트였는데 크라운에테가 잘 풀어갔군요. 자, 여기서 키스가 막히네요. 키스에 걸리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김재근 선수는 마지막 7세트. 어쨌든 김재근 선수까지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는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오는 걸 원했는데 좀 두꺼우면서 만났습니다. 일적구와. 레펜스의 차례입니다. 2이닝. 옆 돌리기 짧게 갑니다. 조금 짧아 보여요. 많이 빗나가는데요. 성공하지 못하는 에디 레펜스였습니다. 레펜스의 메롱 옆 돌리기. 한번 터지면 또 무서운 선수가 레펜스인데. 그렇죠. 자,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자, 강력한 밀어치기 한번 볼까요? 아, 돌아오는데요. 또 남네요. 네. 오히려 마르티네스. 자, 되돌아오기. 스트로크를 다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네. 저렇게 많이 꺾이는군요. 조금 당점이 좀 내려갔으면 득점이 됐을 겁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는 정말 볼 때마다 이 귀가 참 인상적이죠. 어떤 면에서 인상적입니까? 제가 이제 반지의 제왕을 참 재밌게 봤는데 네. 거기서 그 엘프족이라고 네. 약간 그 요정의 귀 같은 그 뾰족귀죠. 뾰족귀. 리버스. 오, 레펜스 선수가 좀 잠잠하네요. 일단 중요한 5세트. 여기서 균형이 깨지는 5세트입니다. 점수는 2대 1. 껴치기 얇게 가나요? 아, 너무 얇았네요. 네. 바로 키스. 마르티네스 선수의 키스입니다. 자, 지금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로 쳤어야 키스도 빠지고 득점이 됐을 건데 아, 이게 또 얇게 맞으면서 바로 키스 나버렸습니다. 약간은 초조해 보이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들어가는군요. 레펜스의 득점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NH농협카드는 이 경기 보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정말 마음 편하게 보고 있겠군요. 아직까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지금 레펜스 들어간 거 보고 막 박수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파란 공 왼쪽으로 옆 돌려치기. 회전 기다렸습니다만 회전이 받쳐주질 못했습니다. 라첼 선수의 공격이 아직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세트에는 컨디션이 좋았었거든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와의 경기는 또 다르군요. 더블 쿠션 흰공 왼쪽으로 직접 내립니다. 아, 더블 쿠션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고 키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두께는 맞았어요. 회전량이 조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이 두께를 사용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자, 백민준 선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돌려치기 짧게 시도합니다. 어, 이것도 깊어요. 오호. 네, 회전을 주고 좀 얇게 치는 것보단 회전을 좀 빼서 좀 깊숙이 넣었거든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 너무 깊숙이 들어갔네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레펠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블 쿠션. 자, 이번엔 좋아 보입니다. 들어가네요. 한 점 앞서가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대전이죠. 쭉 들어가야 돼요. 아슬아슬하네요. 자, 누구보다도 김재근 선수가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오히려 힘을 좀 빼놓은 게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좀 리버스 핸들을 좀 편안한 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살짝 빼놨거든요. 될 듯 하면서도 뭔가 안 되는군요. 얇은 두께로. 네, 일단 잘 끌어놨어요. 돌리기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레펜 선수가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3대 3. 얇게 끌어넣으면서 포지션 플레이 잘 해줬고요. 자, 이것도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올 겁니다. 뒤돌려치기. 부드럽게 가네요. 아, 와. 지금 만족, 들어갔어요. 만족을 하진 못할 거예요.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노란색 오른쪽을 맞췄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공 배치가 좋은데 반대편을 맞았군요. 네. 두께는 이 두께를 사용했을 건데 회전량이 좀 많았어요. 세워치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그 파란 공이 좀 까다로운 위치에 레일에 붙어 있었던 에드레펜스. 자, 확실하게 세이프티 딱 걸어놨어요. 근데 세이프티라도 수준이 높네요. 확실히 레펜스 선수가 참 고급 기술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파란 공이 딱 그 탄 쿠션에 걸쳐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타임아웃. 사실 두 선수의 이 5세트가 좀 치고 받으면서 갈 줄 알았는데 역시 공수를 함께 하다 보니까 네. 공이 잠겨 있군요. 오늘 경기 내용이 약간 공격적으로 갔다면 이번 게임은 약간 굉장히 중요한 세트잖아요. 승부처죠. 네. 대공도 참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흰 공을 맞춰내는 마르티네스. 자, 파란 공을 겨냥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힘 배합이면 파란색 왼쪽으로 걸어치기를 친 것 같은데 흰색 왼쪽인가요? 아,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 공의 횡단샷 더 좁혀가지 못합니다. 경기가 서로 신경전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신경전이 대단하네요. 그동안 상대 빠르게 네. 서로 치고 받으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5세트는 다르군요. 하얀 공 되돌리기. 오, 만들어가는군요. 공격적으로 마르티네스. 자, 두꺼운 두께로. 네. 약간은 밀리게끔 각을 잘 만들어줬죠. 공이 한번 풀리면 이 11점 경기다 보니까 마르티네스 레펜스 선수의 실력 정도면 뭔가 분위기 탈 수 있거든요. 4대4 동점. 자, 얇은 두께로 앞돌려치기 치나요? 한 바퀴 더. 가운데 있는 흰 공 쪽으로 일단 갑니다. 득점. 좋아요. 역전에 성공하는 마르티네스. 겹치기 대전 길게. 일단 마르티네스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승점 1점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세트만 여기서 이겨준다면 크라운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게임에 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5세트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뒷공이 쉽지 않게 서요. 계속 자, 파란 공 어렵습니다. 아, 근데 두 선수의 공격이 정말 수준 높은 네. 세이프티를 계속 보여주네요. 아. 흰 공을 멀리 이제 보내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백민주 선수가 좀 지쳤나요? 아까 박수를 많이 쳤잖아요. 너무 응원하다가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대전 짧게 만들어내나요? 달려갑니다. 득점! 아~ 성공! 박수를 보내주세요. 아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예. 백민주 선수 어디서 저 박수를 배웠을까요? 자, 이 얇은 두께로 이렇게 짧게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 이거를 또 본인만의 기술력으로 또 짧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점수는 5대5 동점. 한 점 나오기가 이렇게 어렵군요. 자, 정말 예민한 두께예요.
살짝 옆돌리기로 아 해내네요. 깨끗합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앞서가고 있는 에드레펜스입니다. 네, 기울기가 굉장히 큰 옆돌려치기였거든요. 에드레펜스도 아주 조심스럽게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조금만 두꺼웠으면 키스가 있었는데 이걸 또 얇게 쳐냅니다. 두꺼운 두께로 옆돌려치기. 옆돌리기 이번 하... 공은 지나갑니다. 야 이번 공은 놓쳤고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 오차가 있네요. 9점 추가하는 에드레페스 6대 5를 만들었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공들을 쳐왔거든요. 근데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배치에서 실수를 했어요. 네. 아 옆돌리기를 놓치는. 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만 살짝 길게 빠져나가는 레펜스의 옆돌리기였습니다. 왼쪽으로 꺾어놨습니다. 옆돌리기 성공. 엎치락뒤치락 시소 경기 보여주고 있는 레펜스와 마르티네스입니다. 이게 크라운 혜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뭐 느껴볼 수 있는 그렇죠. 아, 몇 세트마다 이 크라운 혜태 선수들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 펼쳐질 NH 농협카드와 어떤 결승전다운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 꼭 승리해야 되거든요. 네, 두 팀 다 절실하겠지만 혜태가 네. 현재는 좀 더 절실한 그렇죠. 네, 그런 매치죠.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네, 저 틈만 아니면 돼요.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마르티네스. 김재근 선수가 마지막 세트를 준비 일단 마지막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마르티네스 선수와 또 그 다음 백민주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뭐 금방 끝나겠습니다만 백민주 선수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6세트에 담당하고 있군요. 네, 지금 팀리그가 6세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자 두꺼운 두께로 직접 쳐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옆돌려치기 약간 두껍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옆돌리기 직접 갑니다. 성공! 3점을 보태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8점. 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 참 아 그동안 승률이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그 개인 성적으로 본다면 승패를 떠나서는 뭐 에버리지라든지 뭐 하이런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수죠. 오히려 에버리지가 적게 나오니까 승리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렇군요.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벤치 타임아웃. 지금 김재건 선수가 주문한 거는 흰 공 왼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주문한 것 같고요. 지금 자세가 나오면 흰 공 왼쪽으로 뒤돌려치기 괜찮습니다. 네. 일단 길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군요. 네. 강하게 네. 안 쳐도 되기 때문에 자세가 조금 힘들더라도 여기를 보는 거는 또 흰색 앞돌려치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앞돌려치기, 뒤돌려치기 두 개가 있거든요. 어떤 게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자세가 좋은 건 앞돌려치기가 자세가 좋습니다. 네. 치기는. 앞돌리기로 가는군요. 자, 여기서 받아줘야 됩니다. 우와, 안 맞았습니다. 야 이게 너무 아까운데요. 앞돌리기를 잘 쳐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적구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쿠션에서 자 이걸 다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죠. 아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조마조마합니다. 네. 역시 마르티네스 선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공격을 하고 있군요. 자, 파란 공 오른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기울기가 쉽지 않아요. 자, 두께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하나요? 네,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네. 두께를 조금만 덜 쓸 수 있으면 각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치면 키스가 있죠. 바로. 네, 지금도 얇은 두께를 쳤을 때 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했는데 많이 밀렸어요. 석점 남아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9이닝 공격입니다. 흰공 왼쪽으로 더블 쿠션 직접. 네, 각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더블 쿠션. 아, 좀 덜 밀렸네요. 빠져나갑니다. 마르테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일단 최소 1점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죠. NH 농협 카드와의 마지막 승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재밌어지죠. 네. 그러나 뭐 5, 6세트를 모두 SK 렌터카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오늘 NH 농협 카드가 우승 확정이 됩니다. 횡단. 어우, 너무 내려갔어요. 마스터 패스 쿠션. 득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 하루에 두 게임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팀리그가. 레페스가 1세트에 참 잘해줬는데 사실 1세트는 뭐 그렇게 뭐 땀도 안 났다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몇 큐 두 큐 네. 쳤잖아요 1세트에. 네. 그러고 이제 한 3세트로 쉬다 나오니까 좀 예열이 식은 거죠 지금. 그렇군요. 네. 투뱅크로 하나요? 투뱅크 샷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오지 못합니다. 마르티네 선수의 회심의 뱅크샷. 들어갔으면 바로 세트 포인트로 연결되면서 마르티네 선수 승리를 눈앞에 두는 모습이었었는데. 너무 두껍게 네. 걸렸습니다. 뱅크 실패. 자, 빗겨치기. 네, 다음 공 포지션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자, 노란 공. 득점이 안 되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패스가 좀 찡그리는데요. 자, 가까이 있는 두께를 맞추지 못했어요. 지금보다 좀 얇은 두께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적구의 힘 배합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공 배치가 정말 좋았는데 자, 근데 레펜서스는 공수가 확실합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가 칠 공이 없어요. 뱅크샷. 파란 공 얇게 맞아야 돼요. 네. 두껍게 맞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정말 힘든 경기입니다. 자, 정말 에버리진 안 나오지만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보고 있네요. 네. 뭐 어려웠기 때문에 마르티네스 선수도 어쩔 수가 없었네요. 옆돌리기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군요. 아슬아슬하게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약간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적구도 잘 돌려놨거든요. 또 이게 돌아서 빠져나가는군요.
답답한 애들의 팬스의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 석점이 참 멀어 보이는군요. 자, 대패전 가능성 있습니다. 성공하는군요. 8점에서 벗어나는 마르티네스. 일적골 두께를 사용을 해서 일적골 좀 내려놨죠. 오히려 얇게 쳤을 때는 일적골가 또 이적골한테 갈 수 있었거든요. 9대6에서 마르티네스 연속 득점에 도전하겠습니다. 옆돌리기 대패전. 아, 좋아 보여요. 들어가는군요. 세트 포인트의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야, 이 세트를 승리하게 되면 일단 크라운에테는 안심하게 됩니다. 1점 남겨두고 마르티네스 옆돌리기 마무리. 자, 됐어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크라운에테에게 최소 승점 1점을 안겨줍니다. 야, 이렇게 되면 LNC 노역하드 이 경기 보고 있을 텐데, 네, 그래 내일 한번 맞붙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겠군요. 아, 레펜 선수가 좀 답답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는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군요. 마무리 옆돌리기. 이렇게 해서 5세트, 아주 중요한 5세트를 승리하게 됩니다. 이야, 또 이렇게 또 멋있게 끝내주는군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르티네스 선수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2의 균형을 깹니다. 3대2로 앞서가는 크라운 헤테. 아, 승부는 이제 6세트, 7세트로 넘어가게 되겠군요. 3대2 크라운 헤테 라운이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6세트 여자 단식 경기로 이어집니다. 3대2 앞서간 가운데 이제 백민주 선수와 히다오리에 선수와 6세트 여자 단식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마르티네스 선수가 살려냈고요. 네. 백민주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들어와서 9승 1패, 단식도 1승을 거두고 있고 3.0. 그리고 크라운에테는 6세트에서 3승 무패를 이번 라운드에서 기록 중입니다. 약간은 깊어 보여요. 잘 쳤네요. 힘이 느껴집니다. 시원하게 성공하는 백민주 초구. 요즘 정말 컨디션이 좋은 두 선수들이 만났어요. 백민주 선수는 단식에서 3.0의 에버리지를 이번 라운드에서 기록을 했고, 또한 히다오리에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퍼펙트 큐를 달성했죠. 네. 대전도 가능하거든요. 파란색 오른쪽으로 옆돌려치기. 자, 대전으로 갔어요. 야, 붙어있는 힘공을 살짝 또 건드리는군요. 자, 접전으로 좀 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두께를 두껍게 사용을 해서 약간 끌어줬거든요. 네. 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많이 끌렸네요. 백민주 초구 성공했고 연속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마르티네스 선수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백민 선수는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편하게 칠 수 있죠. 네. 히다 오리에 선수입니다. 아, 조금 옆돌리기 투쿠샷. 네, 두꺼웠네요. 히다 오리에 선수가 36경기 20승 16패, 승률 55.6%고요. 네, 이번 라운드에 10경기에서 4승 6패를 기록 중입니다. 단식은 1승 1패. 자, 지금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원했을 건데 조금 두꺼웠습니다. 파란색 공으로 치네요. 자, 얇게 치겠다는 키스는 없었고요. 파란 공이 살짝
옆으로 지나가는군요. 흰공 옆으로. 지금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다는 소리예요. 좀 얇게 맞았을 때 키스가 아예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내공이 기울게 있었기 때문에 좀 짧아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두께 잘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요. 오 앞돌려치기. 와 안 맞았습니다. 잠깐 잘 갖다 놨습니다만 빗나가는군요. 다음 타자는 김재근 선수인데 이것도 선수. 네. 자 회전량 살려서 일적구를 맞추고 내공이 밀려서 또 이렇게 각을 만들었거든요. 아 이 정도만 해도 잘 친 공입니다. 득점은 안 됐지만 노란 공 왼쪽으로 횡단 혹은 더블 쿠션이 있어요.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희다. 지금 키스 타이밍을 찾아야 됩니다. 일적구 두께를 어떻게 맞춰서 내 회전을 어떻게 그런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아 오히려 비껴치기 대회전을 가네요. 들어 아~ 갈 뻔했습니다만 안 맞고 빠져나가는군요. 키스 빼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비껴치기 대회전을 선택한 게 비껴치기 대회전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접전으로 네. 정말 아쉽게 빠졌습니다. 거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었군요. 하단을 줬다는 거는 앞돌려치기 대전을 친다는 소리예요. 키스가 바로 나오는 백민주 선수의 공격입니다. 흰 공 틈 사이로 빼려고 했거든요. 네. 자, 일적구 두께를 조금 두껍게 설정을 해야 돼요. 네, 두껍게 설정을 하면서 회전량을 줄여줘야죠. 너무 얇게 맞으면서 바로 키스가 나왔습니다. 히다오리의 선수는 이 6세트에서 3라운드 2승 1패를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 타임아웃이 나오네요. 강동국 선수 나옵니다. 자, 뭐를 주문하는 걸까요? 일단 스트로크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똑같은 동작이 계속 나왔는데요. 네. 어떤 동작인지 지금 약간 네. 밑으로 내리거든요. 다운을 계속 시키라는 말 같은데 지금 어떤 공을 선택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큐 끝을 들어서 좀 아래쪽 당점을 줘서 공격을 하라는 얘기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갑니다. 네. 회전을 살려야 돼요. 네. 살살. 아, 너무 얇게 맞았네요. 얇게 맞았어요. 자, 이게 두껍게 꺾였어야 되는데 꺾이지 못하고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자, 한 3분의 1 두께 정도 맞았으면은 딱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얇게 맞았네요. 세워치기 갑니다. 백민주 공격. 아, 2대요. 점수는 변화 없습니다. 씩씩하게 칩니다. 네. 백민주 선수도 많이 노련해졌어요.
우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레벨업이 네. 됐을 거예요. 자, 원뱅크 걸어치기입니다. 걸어치기 짧게 이따 잘 만들어 가는데요. 아, 좋습니다. 성공. 네. 2득점으로 단숨에 동점을 만드네요. 예전에 히다 선수였으면 이런 초이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히다 선수도 PBA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 뱅크샷을 정말 중요할 때 터트려 주네요. 네. 아, 잘 쳤어요. 회전장 조절도 좋았고요. 파란 공 왼쪽으로 지금 뒤돌려치기. 네, 저 노란색 틈 사이로만 뺄 수 있으면 득점이 됩니다. 아, 사이로 빠지질 않는군요. 네. 뱅크샷 성공하는 히다 오리에 이후에 자 여기서 사이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노란 자세가 공을 그대로 맞췄네. 네, 회전을 주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네.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방향 좋습니다. 아, 득점. 좋습니다. 침착하게 득점 성공하는 백민주입니다. 백민주 선수의 상승세가 바로 느껴지네요. 히다오리에 선수는 눈을 감고 뭐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뭐 마인드죠. 결국 내 할 일만 잘하면 좋은 승부가 되겠죠. 와, 이 두께를 떨리게 썼고 잘 쳤습니다. 백민주 선수 달라졌어요. 네, 두께를 좀 많이 사용해서는 들어오는 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회전을 사용해서 아, 각 잘 만들어냈네요. 대회전 길게 뽑히나요? 야, 아슬아슬 아, 들어갔습니다. 뽑히네요. 석점을 추가하는 백민주 선수입니다. 히다오리 선수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상대의 공격을 바라보고 있는 히다오리. 뭘 선택할까요? 자, 파란 공 되돌아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아. 오, 파란 공과 다시 부딪히면서 내공의 각도가 틀어졌네요. 석점 추가하면서 5점 백민주 선수입니다. 되돌아오기가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만 키스가 있었군요. 네, 마땅히 칠 배치가 없었어요. 네. 히다오리에 선수의 원뱅크 넣어치기. 아, 두께 좋습니다. 아, 백작 두 방을 터뜨리네요. 두 개를 터뜨리면서 점수를 5대 4 추격하는 히다오리에입니다. 오히려 좀 얇은 두께로 회전장을 빼서 아, 각도 잘 만들었어요. 뱅크샷 두 방으로 쫓아가면 백민주 선수 좀 허무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자, 파란색 빗겨치기로 길게. 오, 야, 타임 파울이네요. 타임 파울이 되죠? 시간을 컨트롤하지 못했었던 히다오리에 선수였습니다. 타임 파울.
네, 히다오리에 선수가 저는 타임 파울 한 걸 몇 번 봤거든요. 네. 타임 파울이 되면 공이 또 재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초구를 노란색으로 친다는 거. 네. 네. 자, 이거를 좀 조심해야죠. 히다오리에 선수가 가끔씩 이렇게 타임 파울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그 습관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습관인데 예. 연습이 돼 있을 거예요. 몇 초에 뭐 엎드리고 이렇게 네. 좀 스트로크 하는 연습을 했을 건데 아 1, 2초 앞두고 좀 치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 벤치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네. 자 가운데가 이 노란 공이 백민주 선수의 공입니다. 자, 뒤돌려치기가 나와요. 어. 야 짧아요. 어, 백민주 선수가 이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백민주 선수의 이닝입니다. 넘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회전량을 좀 빼고 뒤돌려치기를 시도했는데 지금 이런 형식이었으면 회전을 다 줘도 넘어가기 쉽지 않은 패치였습니다. 네. 다시 히다 선수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어, 잘 끌어줬어요. 뒤돌리기 득점! 5대5 동점을 만드는 히다오리에 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넉 점씩 남아 있습니다. 키스를 빼면서 직접 갈 겁니다. 어, 짧게 들어가는군요. 아, 좀 짧을 수 있었거든요. 네. 직접 치는 줄 알았는데 역전에 성공하는 히다 선수입니다. 김숙이 잘 집어넣네요. 정확하게 찔러넣는 히다오리의 공격입니다. 회전량 조절을 해서 돌려치기 오는데요. 어. 와. 코너에 꽂혔습니다. 히다오리 선수는 2득점으로 역전. 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승부가 계속 펼쳐집니다. 네. 이 옆돌리기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네요. 네, 원쿠션에서 투쿠션 올 때 한 변형이 일어났어요. 한번 밀리면서 네, 그러면서 좀 길어졌네요. 아, 예민한 두께입니다. 일단 앞돌리기로 가는데요. 아, 조금 길어요. 자, 아까 타임 파울 이후에 오히려 좀 히다오리에 쪽으로 기세가 이상하게 네. 쏠리고 있어요. 자, 그 공을 재배치된 공을 백민주 선수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 공을 성공시켰더라면 아 백민주 선수 쪽으로 좀 기세가 기울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거 보면 마르티네 선수가 정말 잘해준 거군요. 자, 김재근 선수의 7세트까지 이어질 것이냐? 네. 아니면 백민주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느냐. 와. 회전량. 어, 맞았어요. 백두샷이 3개가 나오는군요. 아, 히다 선수가 이제 PBA화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백두샷 선택도 많이 하고 성공도 잘 시키네요. 백두샷의 위력을 오늘 히다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아, 지금 여유 있어요. 14초 있습니다. 일단 뭐 급하지 않아요. 네. 히다 선수는 늘 이 정도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3초 남겨두고
많이 참 밀렸어요. 위험한데요. 야. 넓게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만 네. 아니었군요. 좀 촉박했어요. 네. 그냥 딱 마음 먹으면 네. 시간이 뭐 많고 적음에 따라 뭐 상관없이 바로 공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시험을 봐도 처음 찍었던 답이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바꿔가지고 네. 틀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옆 돌리기 자 달려가네요. 좋아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백민주 선수입니다. 6점, 석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뭐 여기서 백민주 선수가 이기면 석점을 가져가는 거고. 네. 7세트까지 가게 되면 뭐 2점 아니면 1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석점 가져가는 게 그렇죠. 크라운에테로서는 뭐 최고의 선택일 텐데요. 3뱅크로 가네요. 자, 각 잡기 쉽지 않거든요. 저 파랑공 사이로 들어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와! 들어갔어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백민주 선수의 놀라운 백구샷 8대 8을 만들면서 매치 포인트로 달려갑니다. 와, 긴각이라 아 이게 되네요. 네,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두근두근. 아, 근데 다음 공 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또 다시 두 눈을 감고 있는 히다오리의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을 부르는 백민주 서로 1점씩 남아 있습니다. 파란 공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 야, 조마조마하죠. 아, 김재근 또 김태관. 야, 자 지금 정말 얇은 두께 아니면 키스 타이밍이거든요. 아니면 밀어쳐야 되고 정말 얇은 두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아, 편하게 일단 갑니다. 키스, 네, 키스가 있습니다. 키스가 나올 것이냐 일단은 밀고 들어가 보는데요. 와 성공합니다. 백민주 역전승. 이렇게 해서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되는 크라운에트입니다. 와 이 승점 3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대단합니다. 백민주는 이번 라운드에 10승 1패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아 오늘도 이겨서 11승 1패군요. 2세트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백민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공 기가 막혔네요. 정말 그 타이밍인데 아.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타임아웃 부르면서 그 키스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히다오리에 정말 잘 쳤습니다만 백민주가 더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군요. 와 내일 재밌게 됐어요. 야 NH 노유카드 네. 선수들 지금 딱 보고 네. 우와 지금 보고 있겠지만 네. 뭐 시청자를 위해서 내일 또 빅매치 한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조조 선수가 다 머릿속에 내일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겠죠. 자 마지막 장면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남자 선수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야, 백민주 선수가 김재근 선수를 살려줬어요. 김재근 선수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마지막 7세트까지 가게 되면 이기면 2점, 네. 패하면 1점인데 그런 걱정 없이 그렇죠. 그냥 끝내줬습니다. 선수가 일단은 한 70%의 또 네. 지분이 있고요.